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FTX 사태 요약하고 시장 영향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대부분 파악하시고 계신 내용들이 좀 많을 거라서 앞에 부분은 좀 상당 부분 스킵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 예를 들어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든지 재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팍스 이런 얘기들을 좀 뒤에서 더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그냥 요 FTX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시장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 인덱스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가장 먼저 사실 FTX 알라메다 사태는 딱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1월 2일 날에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기사를 하나 썼죠.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가 좀 이상하다. 요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이상했는지를 좀 짚어보면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알라메다의 이제 과다한 FTT 보유량, 이제 FTT 총 발행량의 80%를 알라메다가 일단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좀 과다하다라는 게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TT가 이제 시세 조작을 해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총 180억 달러로 추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100억 달러를 유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운용하는 데쓴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법 거래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요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사실 트위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의 이제 창펑자오가 계속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남겼었어요. 뭐, 크립토는 위험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낌새를 좀 보였는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이낸스 이제 창펑자오가 갑자기 보유하고 있던 FTT를 매각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요게 이제 매각할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뭐 알라메다에서 또 사주겠다, OTC로 사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그 다음에 이제 창펑자오가 뭐 별다른 뭐아 여기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이제 반응 없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런 위기가 이제 촉발이 된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위기를 이제 유인한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 FTX 인수를 또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 철회하면서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모습. 사실 이 중간에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SBF가 FTX는 괜찮다라는 트윗을 몇번 날렸었고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랑 티키타카를 좀 하다가 FTT 가격하고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FTX가 이제 GG를 쳤고 거기서 바이낸스가 이제 FTX 인수를 검토했다가 최종 철회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으로 위기가 촉발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경색 및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졌죠. 시세가 급락하고 담보가치 하락해서 마진콜 때리고 이제 FTX에 맡긴 고객들 이제 인출 러시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자본이 부족해서 지급 불능, 그리고 FTX 전체 계열사가 10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파산 신청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태가 좀 벌어졌다. 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게 11월 2일부터 좀 시작을 해서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이죠. 뭐 기사를 쓰고, 이제 청산 발표를 했고, 매수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토큰이 급락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서 FTX 인출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뭐 인수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인수가 최종 철회되면서,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사임을 했고요. 이 다음 넥스트로 최근에 이제 블록파이라든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든지, 재민이라든지, 고팍스 등으로 이제 도미노 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여섯 가지의 대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마운트 곡스를 이제 시작으로 뭐 올해만 이제 테라 루나 셀시우스 3에로, 그 다음에 이제 FTX 사태까지 총 여섯 번의 사고 중네 번이 지금 올해 발생을 하면서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사실 FTX의 피해 규모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 약 66조 원 정도 이제 부채 규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6,300억 정도의 의문의 해킹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챕터 이제 11에 의해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 부채를 갚아줘야 되는데, 이 자산마저 누군가에게 또 해킹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뭐 내부 소행 아니냐, 뭐 이런 좀 가십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적으로는 사실 전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한20% 정도, 이게 추산하면 한 26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증발을 했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가격도 한 20%, 25%요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도 사실 영향이 좀 갔어요.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그다음 뭐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이제 투자하거나 요 관리하는 기관들에도 뭐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좀 영향이 갔었고요. 사실 비트코인도 그때 16,000달러 선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연간 저점 갱신하기도 했고, 이더리움도 이제 머지 이후에 가장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사실 되게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알라메다 재무제표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요 밸런스 시트 자체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FTT가 일단 과다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나 이제 암호자산도 거의 한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대차대조표에 있는 건,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는 뭐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 이제 100%라고 비율을 봤을 때 FTT, 솔라나, 암호화폐까지 다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또 1%밖에 없고, 이제 잘 쳐져서 미확인 자산을 뭐 현금성 자산으로 생각을 해도 요게 많아봐야 15%막10%이 정도다 보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거죠. 토큰이나 이제 FTT나 솔라나도 바로 뭐 대규모 물량을 매도해가지고 뭐 그걸 뭐 스테이블이나 달러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대차대조표에서 이제 밝혀졌고, 기사 공개 직후에 이제 바이낸스 CEO 창봉자와, 사실 예전에 이제 이 FTX에 지분을 이제 초기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이제 FTX 매도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우려가 확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당연히 이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FTT의 매각이 어쨌든 FTX의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제 좀 알라메다에서도 조금 사달라고 했어요. 아, 사준다고 했어요. 너네가 던지는 물량을 우리가 OTC로 사줄게 라고 했는데, 이걸 또 트위터상에서 이제 거부하면서 청산 의지를 좀 나타냈고요. 결국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유저들의 투자자, 이제 투자 위험 회피를 좀 자극을 했고, FTX의 거래소에서 자금을 이제 인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는 사실, 요거는 이제 넷플로우 온체인 데이터인데, 그냥 이제 빨간색으로 쭉 그어져 있는 출금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토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소의 자금 인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몰락의, 사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이 위기가 계속 다른 이제 산업이나 다른 회사들에도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원인은 도대체 뭐냐? 사실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석희 변호사님도 사실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인데, 사실 FTX가 2017년 알라메다로 시작을 해서 이 운용 자금 크게 늘리면서 사실 FTX 거래소 설립하면서 레버리지를 좀 과도하게 가져왔는데, 사실 그 레버리지에 이제 주축이 되는 게 바로 FTT 토큰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FTT 토큰 외에 이제 FTX 거래소가 이제 여러 이유로 3년 만에 이제 시장 점유율 24%. 이제 규모로는 아마 글로벌 2위고, 뭔가 다른 기준으로는 한 3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고, 기업 가치도 올해 1월에 이제 시리즈 C를 받았는데, 이제 32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아서 글로벌 넘버 2 거래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가장 큰 이제 레버리지. 거래소 설립하면서 FTT라는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제 거래소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사실 이 거래소 토큰, FTT라는 거래소 토큰이 사실 바이낸스의 BNB랑도 이제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바이낸스의 BNB는 사실 거래소 토큰 역할도 하면서 이제 BSC의 기축 통화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틸리티가 많다라고 볼수 있는데, FTX를 비롯해서 다른 거래소의 토큰들은 사실 수수료 할인, 수수료 감면 이런 정도의 유틸리티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자 만든 상황이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요 악순환 사이클. 사실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면 되게 해피합니다.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의 가격이 상승하고 대차대 지표의 자산이 증가를 하고 요걸 수익으로 잡아서 그 수익을 이제 성장했다고 이제 저희 VC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VC들이 그 밸류를 인정해서 고액의 투자 유치를 해주면 이그 돈과 FTT 발행한 FTT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뿌리는 형태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FTT 토큰 가격도 상승시키는 유인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선순환일 때는 되게 해피했죠. 근데 이게 시장 하락세 그리고 유동성이 고갈되는 긴축 상황에서 폭로로 인해 이제 담보 자산인 FTT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제 청산과 유동성 리스크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 FTT를 투자받거나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그리고 FTX의 자금을 묶어놓은 거래소나 프로젝트나 회사나 팀으로 리스크가 전이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SBF와 FTX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의 전이 가능성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그럼 위험하냐? 첫 번째로 FTX의 자금을 묶어놓은 곳. 그리고 두 번째로는 FTX와 이제 알라메다와 관련이 깊은 곳, 그다음 마지막으로 FTT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곳. 근데 이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네트워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불운하지만 솔라나죠. 그래서 FTX가 보유한 핫월렛의 60%도 솔라나 관련 프로젝트 토큰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FTT발 유동성 리스크가 향후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조금 지뢰처럼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사실 솔라나가 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뭐 솔라나의 백허 역할을 했던 게 이제 FTX고 이제 솔라나를 활용해서 덱스를 만들었던 세럼이나 그다음에 트위터에서도 되게 말을 많이 했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응원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터지면서 솔라나 이제 생태계에 좀 치명적인 위험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실제로 그때 이제 솔라나 가격이 거의 한반 정도 빠졌었고, 그때 한 12달러, 10달러가 아닌데. 아무튼, 반 정도 빠졌었고, 살짝 반등한 상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솔라나에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솔라나 가격이 그때 이제 8일날 이제 32달러에서 12달러까지 반도 아니네요. 마이너스 6, 70%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13에서 14달러 정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사실 FTX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가 아까 최대 500억 달러로 감안하게 되면은 사실 보유하고 있는 토큰들을 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2차 하락 가능성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면은 생태계의 이제 악순환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솔라나 TVL 자체도 FTX 붕괴 이후 이제 한
월 변화율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66%로 되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솔라나의 백허 역할을 했던 게 FTX고 FTX가 이제 투자를 또 많이 뿌려놨다 보니까 FTX의 자금을 보관하던 팀이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런 팀들은 사실상 지금 유동성이 묶인 상태로 실질적인 연쇄 충격 가능성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피해. 사실 기관 투자자 피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피해는 피해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운영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간의 기별 정도 이제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FTX가 지난해 이제 시리즈 B 받고 올해 이제 시리즈 C를 받았는데 이 라운드에서 이제 좀 우리가 많은 세콰이어나 소프트뱅크 좀 유명 이제 굵직굵직한 VC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산 신청한 이후로 세콰이어랑 소프트뱅크는 보유한 FTX의 지분 가치를 제로로 손실 처리를 벌써 해버렸습니다. 사실 뭐 파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이미 기대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규모는 투자금 대비 크진 않는데 추후 이제 크립토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스탠스 변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들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은 이쪽이 사실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커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OTC나 뭐 스탁 맡겨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싶은 곳들도 있고 직접 이제 근데 어쨌든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이제 기관 투자라는 게 이제 뭐 한두 사람의 의견 갖고 결정되는 건또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운영을 한다거나 물론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스탠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스탠스가 좀 급격하게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 직접 피해를 본 세콰이어나 소프트뱅크는 더욱 그럴 거지만 이미 투자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곳들도 실제로 딜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메사리에서 이제 매주 크립토 VC 투자 딜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보통 주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딜이 성사가 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개인가 3개밖에 성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뭐그 2개에서 3개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딜이 진행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와서 뭔가 좀 변화를 주긴 어렵지만 2, 3개 정도 이제 딜이 성사가 됐고 막판에 이제 엎어진 것들은 이제 요런 스탠스, FTX 사태로 인한 스탠스 변화가 좀 주요했다. 그럼 요게 이제 앞으로도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크립토 자체에 대한 불신. 뭐, 금액적으로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신뢰를 이제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스탠스 변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이 FTX가 이제 최대 500억 달러 수준의 이제 부채를 안고 파산을 신청했고 채권자가 당시 보도했을 때는 10만 명 정도 넘는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채권자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뭐 팩트 체크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만약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VC나 뭐 연금이나 이제 업체나 뭐 개인 투자자 유명인 뭐 연예인들 미국의 이제 유명 연예인들까지 다 투자를 했는데 사실 가장 취약한 이제 당사자는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사실 챕터 이제 11에 의거하여 이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선순위에 있는 이제 상위권 VC나 연기금 업체들이 모두 이제 자산을 다 팔고 남은 걸로 이제 채권을 조금 맡아줄 거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무담보 채권자로 이제 개인 고객이 만약 분류가 되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FTX를 이용한 국내 투자자도
요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수치 같아요. 최소 1만 명 수준의 금액으로는 최소 20억 원 이상이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당국 파악 규모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저는 요거보다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위에서도 이제 FTX 이제 맡겨놓은 이제 분들 중에서 억단위 피해자가 몇분 계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규모가 되게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때 한창, 요게 이제 팩트인지 뭐, 페이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하마 KYC를 갖고 있으면 인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100억 막 몇백억 계신 분들은 막 바하마 KYC 찾는다고 되게 수소문하고 그러셨어. 근데 제가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그, 바하마 쪽에서 트랜잭션이 그런 정황이 좀 보였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 피해 규모나 이 피해 금액은 더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미지는 요거는 그냥 트래픽 기준으로 FTX 거래소 방문한 이용자 국적 확인해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했다라는 통계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제가 좀 추가한 장표인데, 사실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 연쇄 부실 충격, 도미노 위기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것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FTX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던 거래소나 어떤 시파이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TX에 자금을 맡겨놓은 곳들의 위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오늘 터진 뭐 블록파이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제민이라든지 고팍스는 다 후자. 다 이제 FTX에 돈을 맡겨놓은. 근데 이네 회사, 블록파이는 제외하고 제네시스나 제민이나 고팍스가 다이 FTX에 돈을 맡겨놓은 건 아니에요.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돈이 FTX에 묶여 있었고, 제미니와 고팍스에 되돌려줘야 될 돈을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돈을 못 주게 되다 보니까 제미니와 고팍스에서 이제 출금을 정지 혹은 지연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지금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 지뢰처럼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자금이 묶여 있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유동성 이제 확보하려고 투자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다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 B2C 서비스에서 최후의 수단이 요거 돈못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추가한 장표인데 요거 좀더 깊게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랑 제민이랑 고팍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이제 상황에 있는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곳은 이제 B2B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B2C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아마 잘 아실 거고 DCG라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근본이라고 불렸습니다. 2015년에 이제 설립이 됐었고 자회사로는 이제 기관 투자 전문으로 하는 이제 스탁 상품까지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로 유명한 이제 코인데스크, 그다음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주로 하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렇게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었고 요번에 이제 위기가 발생한 곳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이제 자금을 DCG에 맡겨놨는데 이걸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사실 기관 투자자랑 이제 거래소 대상으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 좀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에만 진행한 누적 대출금 규모만 거의 130빌리언 요 정도가 이제 넘을 정도로 사실 되게 잘 됐는데 사실 작년 이후로 올해부터는 굉장히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대출 규모만 해도 21년 이제 3분기 작년 이제 3분기 때 500억 달러 대출금 규모 수준이었는데, 이제 22년 3분기 6월쯤에는 84억 달러.
이 대출금 규모뿐만 아니라 여기가 대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운용도 하고 뭐 현물도 하고 파생도 하는데 다 이제 반토막 거의 3분의 2토막 날 정도로 규모 자체가 되게 급감을 했고 사실 이번에 이제 3LO나 바벨 파이낸스 때도 이미 터졌었던 전력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회사인 DCG에서 채무 구제를 두 번이나 해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제 한번더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 자체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DCG의 구제만 남았는데 DCG도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면서 사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무너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FTX보다 더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확인된 건 없으니까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재민이랑 고팍스는 어떤 문제가 있냐? 재민이랑 고팍스는 둘다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거래도 할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치 상품이라든지 좀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재민이랑 고팍스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팔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 똑같아요, 구조가. 고정 이자율 지급 상품. 일종의 이제 고객의 돈을 받아서 예치를 받아가지고 운용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그래서 재민이는 재민이 언이라는 금융 상품이고, 고팍스는 고파이라는 이제 금융 상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 플로우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가 사용자들이 돈을 입금하고 요 이제 상품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해서 예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민이와 이제 고파이 둘다 고정 이자율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맡기면 고정 이자율로 8%를 준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모아요. 유저들이 이제 모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차거나 뭔가 특판 상품일 경우에 일정 기간과 규모를 정해서 이제 팔게 되는데, 그럼 이 재민이와 고파이가 그 모은 예치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내부 운용하고 외부 운용 위주로 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이 거래소 금융 상품은 내부 운용보다는 외부 운용을 좀 많이 맡겨요. 근데 외부 운용을 어떤 식으로 맡기냐? 우리가 고정 이자율을 8%를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운용해주는 곳들을 우리가 가져가면 10%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로 운용 수익을 거둔 다음에 고객에게 줄 이제 고정 이자율이 8%니까 우리는 2%만큼의 이제 이자율을 먹는 거잖아요. 예대마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서 고객에게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 재민이와 고파이가 외부 운용을 맡긴 곳 중에 아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이제 운용을 맡긴 거죠. 그럼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거나, 뭐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고, 10%의 이자로 다시 고파이와 재민이에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상품이 운용됐었는데,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돈이 이제 FTX에 묶이다 보니까, 얘네한테 이제 돌려줄 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사실 이 암호화폐 대출 중개를 하고 있고 고팍스의 2대 주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독점권을 이제 고팍스에게 줬습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고팍스다. 이런 식으로 지역 독점권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나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익스포저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재민이와 고파이가 먼저 터진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숨겨져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재민이는 이제 재민이와 고파이 둘다 출금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FTX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스탠스가 많이 변화를 했는데, 그래도 전통 금융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건 당연한 거죠. 암호화폐, 잠시만요. 저 지금 집에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혹시 다른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네요.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우님, 뭐, 뮤트 됐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하면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좀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로는 어느 정도 이제 FTX 사태가 이제 벌어지긴 했지만 전통 금융 쪽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이제 미국 주식의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뭐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자체도 물론 이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전통 금융 쪽으로의 스포저는 좀 낮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제 FTX의 이제 SBF가 좀 로비를 한 정황도 이제, 사실 뭐 기부금이나 로비를 한 정황, 그다음에 이제 법안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면 할수록 사실 미국에서는 계속 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도적으로나 이제 뭐 규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제 자정작용하자, 이런 이제 언급을 했던 곳이 JP 모건하고 UBS에서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였었고요. 사실 단기간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블록체인 이제 생태계가 좀 그래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거나 익스포저에 좀 노출된 거래소나 업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거의 확정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속가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뭐 리먼 사태 때도 사실 파산 이후에 이제 규제가 되게 강화돼서 건전성이 어느 정도 지금 제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살아남기만 하면은 좀한몇년 뒤에는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좀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